경북 최대 보리 재배지인 영덕에 보조금으로 지은 보리 가공 시설이 부도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보조금 정책도 문제지만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문제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 3대 평야 중 하나인 영해 평야.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300여 헥타의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영해 평야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인데다 동해에서 미네랄이 함유된 해풍이 불어 우리나라에서 보리 재배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경북에서 보리 재배 규모는 최대지만 수확해도 판매할 곳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 보조금 8억 원 등 10억 원을 들여 지은 친환경 보리 가공 시설은 전기료도 감당하지 못해 2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농민들은 외지 도매상에게 헐값에 보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4만 8천원에 갔는데 요즘은 3만 9천원이라도 우리가 사가지고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못 팔고 재난한 데가 있었어요. 영덕군은 지어만 놓고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좀 여력이 부족하니까 수매 자금을 무이자로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팔 그걸 도정했을 경우에 판매는 농협에서. 요즘 보리는 주식인 쌀보다 비쌉니다. 20kg 한 포대에 보리는 5만 원으로 3만 8천 원까지 떨어진 쌀에 비해 31% 높습니다. 보리를 푸대접하는 영덕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지역 농협이 종자와 비료를 대주고 파종에서부터 판매까지 도맡아 농가 소득을 올려주고 특산물인 찰보리빵 원료로 공급하면서 보리에 관한한 경쟁력을 선점했습니다. 팔로도 우리 농협에서 전량 다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중량이 계약 재배,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까지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줍니다. 재배 면적에 비해 팔로 확보나 특산품 개발에 소홀한 영덕군의 농업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